그분한테 찬스를 썼습니다.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확신이 들진 않았는데 계속 이번님이랑 뭔가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저희가 시작해야 돼. 아, 맞네. 진행자 안 한다. 이제 누가 진행하나. 나 진행하고 있네, 이제. 그러니까, 맞아요. 두 분은 어떻게 안 나가시게 됐는데 어떠신지. 어, 맞아요. 어때요? 어떠세요? 좀 더 이게 고민이야. 저도 오히려 좋아요. 맞아. 저는 이런 상황에 던져져서 다양한 얘기 듣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그 2라운드 때까지는 제가 진짜 말을 잘 못하고 약간 당황스러워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줄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. 남자 2번 분이랑 여자 1번 분은 매칭이 돼서 나가시니까 이제 남자 4번 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야겠다. 2라운드 때는 확신이 들진 않았는데 4번 분을 많이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선택할 때 정하면 좋겠다. 저 약간 표면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좋아요. 네. 너무 어렵다. 재밌다. 저는 코가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. 코가 예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역시 코가 예쁘시네요. 하, 이게 됐어야 됐는데 약간 떨떠름해 하시는 느낌이 조금 들었고요. 솔직히 말하면 나이 많이 되더라고요. 어, 또 맞출 수 있어요. 어,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자기 이상형 말하기. 비슷해요. 내 이상형 얘기해주고 이 안에서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. 저는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해서 혹시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얘기해 주신 것 같으세요? 저는 좀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대화 잘 통하는 분이면은 이가 좋으세요, 아이가 좋으세요?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가 좀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. 네. 저희를 보고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? 저희를 보고 저는 순한 사람 좋아해요. 그 막 쓰레기 바닥에 안 버리고 쓰레기 챙기고 무단횡단 안 하고. 오케이. 여기 있어요? 냉수 그럴 것 같은 사람, 안 그럴 것 같은 사람. 외모로만 그럴 것 같은 사람은 이분? 일본 분은 좀 법도 엄청 잘 지키실 것 같이 엄청 선하게 생기셨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? 좀 힘든데? 안 그럴 것 같은 사람? 무단횡단 좀 하실 것 같아요? 좀 하실 것 같아요. 인상이 좋진 않구나. 저도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좀 저를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. 운동 좋아한다 하셨잖아요. 저랑 같이 책 읽으러 가실래요? 책도 좋아해요. 아, 좋아요. 그럼 안 되는데. 아, 뭔가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걸 하자고. 아, 하는 내가 거절당할 것 같은 거 하기. 또 외향적이시잖아요. 그래서 좀 정적인 걸 하면은 거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. 그러면 같이 카페 가실래요? 근데 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말해요? 죄송해요. 어, 이거 약간 일부 놓으신 것 같은데. 제가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데. 저 민트 초코 너무 좋아하는데. 아, 천생연분. 아, 진짜 웃겨. 남자 4번 분이 여자 4번 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. 신기하다. 세상에나. 되게 신기했죠.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. 반갑다. 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가? 맞나? 약간 궁금했어요. 궁금하다. 말 놀래? 네. 아, 네. 편하게 하세요. 네. 그래. 아까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? 95. 아, 95년생. 엄청 당황하시던데요?
아, 저도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요. 하필 저보다 나이 많으셨던 분이라서. 뭐지 질문?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말 놓쳐 하기? 일단 주어가 관심 있는 상대에게일 것 같아요. 아, 진부해.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. 관심 있는 사람한테 반말하기. 그 질문을 너무 쉽게 알아맞추시니까 들키기 민망했던 것도 있고, 그래서 일본 분이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건 느끼시지 못한 것 같아요. 네, 제가 보겠습니다. 아, 어? 궁금해. 리액션. 잠시만요. 너무 어려운데요? 동성한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, 내가 그래도 여기 나왔으면 노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. 예. 잠깐. 어, 네. 아, 네. 들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넘어가시죠. 넘어갈까요? 어려웠지만 또 이제 용기 내서 나온 만큼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. 어, 이거 못 들으셨어요? 계속 저를 뽑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남자 1번 분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좀 이거, 아니 이거 장기자랑 비슷한데? 잠시만요. 열심히 해서 관심 돌리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. 와우. 뭐예요? 호감 표현인데, 아, 저 사람이 알아주기는 할까? 뭐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? 아, 그거는 아닙니다. 오늘 글렀다 이제. 너무 이해됐어요. 그때까지도 아직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쉬웠습니다. 뭐였죠? 기억이 안 나. 아, 너무 오래됐다. 오케이. 아, 이제 슬슬 나가야 되는데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으면 좋겠다. 그때는 조금 욕심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. 1대1 대화라는 게 단체로 얘기할 때랑 많이 느낌이 다르니까 하고 싶었습니다.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어서. 신난다. 아, 신난다. 아싸. 재미난다. 아싸. 더 게임 오브 데스. 게임 오브 데스를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 껴가지고 지목을 하는 게 또 묘미잖아요. 그때 남자 4번 분이 저랑 남자 3번 분을 선택하셨거든요. 의미를 담아서 하신 건가? 그 다들 가리키신 손가락을 보니까 저한테 온 손가락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일단 안 되겠구나. 열심히 했습니다. 그냥 꽤 노잼 인간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해서. 3. 아! 많이 욕심이 났었습니다. 4! 6! 9! 또 10! 13! 미안해, 미안해. 힘드네. 아, 저희끼리 또 빼고 해야 돼요? 여기서 올린 사람은? 영혼 너무 독보적이셔가지고. 아, 잠깐만. 어? 아.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저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. 혹시 저랑 얘기해 보실래요? 네. 저를 선택하실 줄 몰랐어요. 그래도 좀 대화를 다 해봐야겠다. 그러면 알게 되겠다. 네, 저 2번 분이랑 하겠습니다. 좀 의외였던
싶긴 했어요. 3번 분이 저를 생각에 두고 계신지는 몰랐거든요.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 먼저 여쭤봐도 돼요? 아, 네. 괜찮아요. 저를 골라주신 이유가 뭐예요? 아무래도 비염 상이세요. 아, 좀 감사합니다. 저가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하긴 해서. 네,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대화를 잘 하시는구나. 무슨 대화하는지 되게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대화 내용이 막 들리진 않아서 아쉬웠습니다. 네. 항상 다른 시선을 향하고 계시죠. 죄송해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네. 근데 처음에는 저 안 골랐었잖아요, 그죠? 네, 맞아요. 두 번째 때 골랐었어요. 아, 두 번째 그래요? 때부터. 네. 저 다른 데 보고 있어서 몰랐나 봐요. 어떤 분 보셨어요? 저는 그 남자 2번 분 두 번 보고. 그러고 이제 4번 분. 아. 코 이렇게 계속 얘기하셔서. 아 맞아요. 그래서, 네, 맞아요. 근데 뭐. 아, 나 말을 되게 이렇게 못하지?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? 오늘 근데 진짜 계속 남자분들도 약간 낯가리실 때 네. 열심히 말씀하려고 하셔가지고 네, 그렇죠. 좀 멋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런 부분이 또 어필이 됐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래요? 네. 두 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끝났나요? 네, 노래가 끝났습니다. 너무 아쉬운데? 아쉬워.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예,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사실 호감이 갈 만한 주제로 대화를 하기 전에 끝나버려서 아쉬웠습니다. 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 가치관 같은 것도 궁금하고 저는 되게 맞춰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대화 많이 하고 좀 안정적인 상태가 돼서 되게 많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워낙 조용하고 좀 정적인 남자분을 좋아해서 그 조용한 그게 좋았어요. 저도 완전 비슷해요. 안정적이고 좀 서로 엄청 믿고 취미도 같이 하고 싶고 또 뭐가 있었죠? 눈도 별로 안 마주쳐 본 것 같고 약간 민망해서 언니랑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세요? 전 얘기해서 바로 풀어요. 먼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편이에요? 네. 빨리 풀어야 이제 또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. 그 싸우고 있는 시간이. 얘기 바로 하고 풀고 다시. 되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야.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? 헬스 말고는 뭐 다른 운동 하세요? 운동이요? 저 러닝 좋아하고 직관 해보신 적 있어요? 하고 싶어. 저 해봤는데 네. 진짜 최고. 한번 가보고 싶어. 그렇죠. 축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축구 좋아하는 여자가 좀 이상형인 것도 있었어요. 3월 달에 또 해요 직관. 그거 가실 거예요. 네, 끝났습니다. 기네요? 네, 들을 땐 길어요. 맞아. 아 짧았어요? 뭐? 네, 저희 금방처럼 심심하게 아트다. 또 얘기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아, 이분들을 만났구나. 근데 또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몰라서. 아, 뽑는 거예요? 안정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. 한 라운드만 이렇게 사람을 바꾸면 너무 좀 줏대 없어 보이지 않을까? 4번 분이 계속 여자 다른 분들을 선택하셨잖아요. 그래서 전혀 예상이 안 됐는데 예감은 사실 좋진 않은데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을까?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저 2번 분 봤습니다. 그때도 2번 분 봤습니다. 결국에는 남자 4번 분을 선택했습니다. 저도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4번 님 뽑았습니다. 4번 님 뽑았어요. 그쵸?
됐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됐. 좀 짧게 대화를 해봤지만 좀 진중한 편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뭔가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사범분이랑 나가서 대화하고 싶었어요. 되게 좋더라고요. 축구 보러 가면 재밌지 않을까요? 잘 됐다. 와, 축하드립니다. 재밌었어요. 아쉬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. 되게 널널해졌네요. 그러네요. 마음은 좀 그렇네요. 저도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힘들 것 같았습니다.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급하게 들지는 않았었어요. 오히려 이번 분이랑 더 대화해보고 싶다.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. 아, 이왕 이렇게 남은 거 연애하고 싶은 내향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어요. 왜 있으세요? 저는 사실 왜 있으세요?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호감이 생겨도 전혀 표현을 못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되게 내적 친밀감이 쌓여있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거의 나중에 저 해서. 옮겨도 되나요? 그래요? 그래서 이제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 공감된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취미도 많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연애가 힘들지 않나? 이런. 저는 사실 내향인이신 분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없었어요. 왜냐면 제가 외향적이니까 어떤 모임을 가면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이 와요. 그러면 이제 외향적인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동안 그럼 외향적인 분들만 만나요? 네. 어디 계신 건가요? 집에 있습니다. 그렇죠. 설명하신 게 이쪽인 것 같아요. 네, 근데 아쉬움은 있지만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서 아쉽다.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그제서야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대화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만?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다 반대로 가시더라고요. 네. 저는 제가 밖으로 다니는데 만약에 상대방도 밖으로 다니야. 근데 만약에 이게 취향이 다르면은 교집합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또 내향적인 분들 만나면 집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제 집에 잘 쉬고 있어. 이렇게 그렇게 만나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, 항상.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쉽게 끌리고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래 연애를 하게 되면 뭔가 비슷하게 잘 맞출 수 있어야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제 생각과 반대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. 아, 저분은 나랑은 잘 안 맞겠구나. 저는 반대의 견해를 듣게 되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본인의 생각을 차분하게 꺼내서 말씀하시는 게 호감도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반대 성향이신 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죠. 네,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는 싶네요. 그러면 그 내향적인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아, 저는 내향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친구들이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고 싶은 걸 알고 그걸 배려해서 말을 삼키고 있는 거였더라고요. 그런 모습들이 되게 사소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끌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번 분 시선이 저한테 좀 많이 안 오시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분한테 관심 있어 하는구나. 저는 과연 정말 내향적인 분들은 집 데이트를 얼마나 선호하실까도 궁금하긴 해요. 주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? 반대 성향을 만나면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주 몇 회요? 아, 네. 그러니까 뭐 그럼 몇 퍼센트? 저는 집 데이트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원한다면?
네. 집 데이트를 특정해서 생각해본 적이 딱히 없는. 아, 제가 너무 네. 고정관념이었나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만약 여자친구가 자기가 진짜 관심 없는 거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해줄 수 있어요? 아 저는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갑자기 여자친구가 EDM 파티 가서 1박 2일 동안 놀자고 막 이러면은 할 수 있어요? 왜 거기를 나랑 가지? 한 번만 가달라고. 아, 같이 가자. 아 가죠 그러면은. 아 맞아. 제가 공포 영화는 안 보는데 공포 영화 보자고 하면은 볼 수 있어요. 아니면 이런 거 네. CGV에서 8시간 동안 밤새 공포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걸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해줄 아, 그런 수 있어요? 게 있어요? 아니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없애버릴 거예요 제가. 여기로 오셔야 될 건가요? 옮기겠습니다. 옮기겠습니다. 지나가다 오셨습니다. 진짜 옮기겠습니다. 도망가. 도망가. 그럼 EDM 파티 가셨어요 같이? 아니, 그냥 아. 대표적인 뭔가 제가 생각한 애향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여쭤봤어요. 내쫓을 생각은 없었는데. 극한 밸런스 게임 하는 거 좋아해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쭤봤어요. 저도 옮기고 싶었는데 자존심상 못 옮겼어요. 제 취미가 그 노을 보러 가기거든요. 진짜 적막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멍 때리고 이런 시간을 좋아하는데 두 분은 그런 게 가능하세요? 저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낭만적인데요? 아 그래요? 네. 저 2박 3일 가는 거. 너무 제가 외향 내향에 갇혀 있었나? 사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딱히 내향적이어서 뭐 외향적이어서라기보다 그냥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고 노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원래는 진짜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굳어져 왔었는데 그걸로 또 너무 마음이 닫혀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막판에는 MBTI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E와 I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취미, 그다음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, 생각의 문제구나, 연애는. 확신은 없었지만 그 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.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. 선택을 하지 말까? 마지막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그래도 표현은 하자. 2번 분 선택했습니다. 2번 분 봤습니다. 남자 1번 분을 선택했습니다. 한 3라운드 갈 때까지만 해도 아 이곳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했던 생각이랑 되게 많이 다르게 흘러가서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다른 두 분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그냥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. 남자 1번 분이랑 대화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계속 저를 골라주신 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오래 걸렸네요. 아, 괜찮습니다. 나가서 이제 더 대화를 네? 해보는 걸로. 가보시죠. 네. 나갈까요? 네. 다. 가겠습니다. 네. 아 역시나 남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저는 후련하지만 그분이 오히려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일방향의 사랑이 슬프잖아요. 오묘한 게 경쟁하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은 잘 돼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좀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사람 좋아하거든요. 막상 내향적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 제 연애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느꼈어요. 이제 안 돼서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 또 잘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.